오늘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혹시 십부라와 부하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단어 하나를 알려주고 싶어요.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권위. 혹시 권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권위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끄는 무언가의 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위자는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군인 아저씨인데 이 두 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군복인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뭐 발견했나 봐요. 뭐예요? 나라가 다르대요. 나라가 같아요, 사실. 한 명만 더. 네. 별이. 네. 오, 별이 네 개인데 별이 세 개래요. 맞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사람 같아요? 그쵸. 지금 4개짜리 아저씨는 당당하게 들고 있고요. 3개짜리 아저씨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아요. 그쵸? 여기에서 4개짜리 아저씨가 더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의 계급 체계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가장 낮은 분이 준위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는 일단 제외하고요. 특수보직이니까 소위예요. 다이아몬드 하나, 다이아몬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해바라기인가? 이게 해바라기가 아니고 대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여덟 가지로 이렇게 퍼쳐 놓은 거예요. 여기 다이아몬드에 대나무의 가지를 여덟 개로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소위에서 중영으로 가면 이렇게 더 넓혀가라 혹은 더 청렴해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별이 돼요. 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군대 안에서는 별 네 개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다이아몬드 두 개가 다이아몬드 하나에게 시켰어요. 다이아몬드 하나, 너 가서 빨리 청소해, 청소.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해야 돼요.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기 별 두 개짜리 아저씨가 지금 다이아몬드 하나 빨리 오라고 해요 하면 청소하던 거 저 청소해야 되는데요? 하고 안 갈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더 위에 사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별 두 개짜리 아저씨가 다이아몬드 하나에게 가서 청소해라고 했어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두 개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잠깐 이리 와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더 높으신 분이 시켰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세 명 안에서 그렇게 하면 계급을 뛰어넘어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게 돼가지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게 돼가지고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군대 안에서는. 이게 권위예요, 친구들. 이게 권위. 우리 가정에서도 권위자가 있을 것 같죠? 우리 가정에서는 권위자가 누구일까요? 아빠. 아빠예요? 엄마. 엄마도 권위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나와 관련된 중에 나의 윗사람들을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누가 권위자일까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들보다 더 높은 권위자, 교장 선생님. 우리 코치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코치님이. 이렇게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직장에서는 누가 권위자일까요? 사장님, 회장님, 혹은 나보다 더 높은 상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권위자를 만나요. 이런 권위자에게 성경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노란색을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고 이미 있는 오, 들었어요? 권위는요, 누가 세웠대요? 하나님께서 세웠대요. 그래서 권위자에게 복종하래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오, 맞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맞아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우리 높으신 분들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모든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승현아, 저기 있는 슈퍼에 가서 과자를 몰래 가져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네, 엄마 하고 과자를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제가 커서 뭐가 될까요? 저는 도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거짓말을 가르쳐줘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거짓말하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사기꾼.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될 거예요. 맞아요. 아니,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어떤 사람을 가서 때리고 오라고 시켰어요. 나 가서 하면 안 되는데 가서 막 때리고 왔어요. 뭐가 될까요? 맞아요.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런 거 들어도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권위자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말을 반대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아까 우리 제목에서 봤듯이 바로 십브라와 부하예요. 오늘 어떤 주인공들이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노란색만 우리 친구들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말했습니다. 오! 등장인물이 세 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죠? 첫 번째는 이집트 왕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오늘의 등장인물은 이 세 명이에요. 아마 십브라 부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잘못된 걸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옛날에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생긴 왕이 등장했어요. 이집트 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오라고 불러요. 맞아요.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긴 파라오가 내가 왕이야 하고 등장했어요. 친구들, 파라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우리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자예요. 이 권위자에게 하루는 걱정이 생겼어요. 밖에서 나와 보니까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혹시 다른 적들하고 합세해가지고 나에게 덤벼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켰어요. 부하들을 시켰어요. 여봐라! 하니까 여기서 막 온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명령하는데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한 고된 노역을 시키는 거야.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고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들어버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이집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줄어들겠지? 힘들어서 애도 못 낳을 거야. 힘들어서 빨리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봐라! 네! 더 강하게, 두 배 더 강하게 시켜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일을 시켜야겠어. 해가지고 더 강하게 노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에 찼어요. 파라오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산파들이라는 직업이 있구나. 친구들, 산파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일하는 분들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 의사들을 시켜서 애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면 죽여버리는 거야. 여자아이만 살려둬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놀랬어요. 왕이 산파, 바로 산파의 이름이 시뿌라와 부아예요. 시뿌라와 부아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여봐라 산파들, 내가 명령하는 것 잘 듣고 너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죽는다고는 말 안 했어요. 아마 근데 이 엄청난 권력자이기 때문에 무섭게 했을 것 같아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는 거야. 알았어? 시뿌라와 부아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예!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을까요?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을까요? 친구들, 왕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예요. 만약에 왕의 말을 들으면 시뿌라와 부아는 아마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갖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도 왕의 말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왕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승현아, 너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 장관 시켜줄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그냥 따라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시뿌라와 부하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 친구들은 노란색을 읽어봅니다. 알겠죠? 자, 시작! 그러나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헉! 대단하다! 산파들이 아들을 어떻게 했대요? 살려줬대요. 아니, 왕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아마 죽을 수도 있겠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거부했어요. 엄청난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아마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봤고 남자아이를 보고 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아, 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죠? 네, 맞아요. 우리 십계명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지 생명을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죽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 왕은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친구들, 그럼 왜 어떻게 시뿌라와 부하는 파라오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이집트 왕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경외라는 거는 바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라는 거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친구들,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아, 그런 높으신 분을 두려워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 친구들, 혹은 직장 상사, 선생님, 여러 가지 권위자들을 만나요. 그 권위자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해 혹은 나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면 오늘 십브라와 부하처럼 우리는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기가 힘들어요. 대신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를 주셔서 알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십브라와 부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셨어요.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하나는요? 집을 번성하게 하셨대요. 맞아요.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죽일 수 없도록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 놓여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어린이가 되어요. 맞아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이 되어요.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사님의 말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어요.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우리
받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